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이웃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다유 화분입니다. 오늘은 제가 밖에 일 좀 보려고 성동구청에 나와 있는데요. 일 다 보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영상에 또 담으려고 제가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꽃이 이쁜 아이들이 있어서 이 꽃 이름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너무 예뻐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는 성동구청이에요. 제가 성동구청에 일을 보려고 나왔다가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불고 비가 와요. 중부에는 비가 왔다리 갔다리 하네요. 근데도 이렇게 이쁜 아이들이 있어서 제가 지금 영상에 이렇게 잠깐 담고 가려고. 참 다육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참 또 이보세요. 짜잘한데 이게 이렇게 이쁜 꽃이 있네요. 뭔지 무슨 꽃인지. 바람이 엄청 부네요. 그래서 이게 또 그냥 참지 못하고 한껏 담으려고, 영상에다 담으려고 이렇게. 너무 예쁘다. 예쁘다. 야생화인지 계량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꽃들이 렌즈에 묻는 것 생각하니까. 그 전에 옛날에는 이 꽃이 계량 봉숭아라고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얘도 이름이 있더라고요. 다육식물 아니어도 이렇게 하다못해 길에 가다가도 이렇게 예쁜 꽃이 있네요. 그게 사람 심리 아닐까 싶어서 제가 지금 좀 있습니다. 자막을 넣으려고 하니까 너무 눈이 아프고 복잡해요. 진짜 이제 서러운 일이고 한편으로는 축복을 해야 될 나이인데 이 나이에 진짜 보세요. 유튜브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줄 몰랐네요. 제가 하나씩 예쁜 아이들 보여드릴게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색이? 와. 난타나. 난타나가 바람이 많이 불어서 엄청 흔들리네요.
찍고자 하는 데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또 지나가다가 예쁜 꽃들이 또 있어서 여기는 이거 동대문구청입니다. 동대문구청 앞에 이렇게 너무 예쁘게 정원을 잘 꾸며놔서 제가 이렇게 또 하나 영상에다 담고 싶어서 영상을 피웠답니다. 땡 굴러서 나무 땡 굴러서 보세요. 아, 여기 신나는 오늘은 간단하게 짧게 제가 영상을 담고 이제 또 쉬어가는 의미로 나비나 한번 볼게요. 목마가렛이 있고 목마가렛이 저희 집에 엄청 많이 옆품에 사다 놨었는데 큰 화병 진짜 예쁘지 않나요? 너무 예뻐서 저희 집도 마당이 넓으면 가을비를 케어하면서 이런 야생화들도 많이 심어놨으면 좋겠는데 올해는 야생화든 뭐 화초든 관엽이든 다 엉망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남의 거라도 이거는 시민 거죠. 남의 게 아니라 시민들 거죠. 엄밀히 말하면 세금이니까 세금으로 이렇게 바꾸는 거니까 예, 이렇게 오늘은 제가 동대문구청 앞에 이렇게 예쁜 화단이 있어서 저쪽 라인으로 불의자목 같은 그 수경 식물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조다유 화분이었습니다. 비가 왔다 갔다 하지만 그래도 힐링 오후 되시고 편안한 오후 되세요. 조다유 화분이었습니다. 반갑습니다.